안녕하세요. 대장금 채널의 남미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1년 전부터 현저히 허리 이하 하체 힘이 약해지고 잦은 방광염에 체력까지 회복되지 않아 힘들어하셨던 62세 미경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미경님은 영양사로 일하고 계세요. 일은 하루 8시간 정도를 서서 하며 직원도 12명 정도라 사람 관리도 늘 신경 쓰셔야 하죠. 처음에 미경님은 병의 시작을 이렇게 떠올리셨어요. 한 2년 전쯤? 그게 특별히 무리한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아랫배와 허벅지 사이 서해부가 몹시 아파 며칠 동안 굉장히 힘이 드셨었대요. 그런데 여러 병원에 가보아도 해결되지 않던 통증이 맹장 수술을 한후 신기하게 나으셨죠. 하지만 맹장 수술을 한 이후부터 하체 힘이 점점 약해지더니 오른쪽 엉덩이 닿는 곳이 자주 뻐근하게 아파오고 평생 걸려보지도 않았던 방광염이 가끔씩 찾아왔대요. 체력은 또 현저히 약해져 지금 하던 영양사 일을 그만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이 드셨고요. 제가 소화나 수면 상태는 다 좋으신 거예요? 다른 불편하신 데는요? 라고 여쭈니 다른 건다 이상이 없고 얼굴이나 손발이 잘 붓는 거, 그리고 한 두세 달 전부터 눈꺼풀이 빨갛고 가려워 자주 손이 간다 하세요. 참고로 미경님은 얼굴색은 하얗고 말씀도 차분하고 조용하신, 에너지가 맑고 깊게 느껴지신 분이세요. 맥박은 오른쪽 66, 왼쪽 66으로 왼쪽이 좀 무겁고 약하게 느껴지고 오른쪽은 뭔가 막혀 있는 듯 저항감이 느껴지고요. 사실 오른쪽 맥박과 왼쪽 맥박이 비슷하게 뛰질 않고 맥박의 힘이나 숫자의 차이가 나면 제일 먼저는 소화가 잘 되는지 파악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괜찮다고 확인되면 그 다음은 저장된 체력이 현저히 고갈되어 상체로 열이 오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미경님께 소화가 잘 되는 게 맞으세요? 제가 느끼기엔 소화력이 좋지 않게 느껴지네요. 라고 물었어요. 미경님은 음식을 워낙 건강하게 적게 먹어서 그렇지 몸이 좀 힘들어 국수라도 먹으려 치면 이게 영 소화가 안 되어 면 종류는 먹지 않는 편이다고, 그런 게 소화가 잘안 되는 거지요? 라고 하세요. 맞아요. 우리는 평소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소화에 부담이 없어야 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먹어도, 때론 밀가루나 인스턴트 음식을 먹은 후 속이 불편하고 영 거북하다면 평소 위장 상태가 아주 건강하다고 볼순 없어요. 그리고 미경님은 맥박이 좌우가 다르고 밀가루 음식이 소화가 잘안 되는 걸로 보아 일단 위장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볼수 있죠. 하지만 소화력이 약해지고 명치 부위에 기체가 자주 발생하게 되면 인체는 중추에 막힌 기운 때문에 상추 심장의 열이 하부로 내려오질 못하게 되어요. 심장의 양기가 하부로 내려가질 못하니 하체는 하체대로 허약해져 힘이 약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체가 현저히 약해져가면 이제는 허리가 자주 뻐근하거나 조금만 무리해도 엉치 혹은 서해부의 통증이 잘 오게 되어요. 왜 하체를 받쳐주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 허리 디스크나 꼬리뼈가 눌리게 되면서 허리 및 고관절에 그런 증상이 잘 나타날 수 있거든요. 가끔은 좌골 신경통으로 하지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기도 하고요. 물론 하체가 심하게 약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리 혈관이 퍼렇게 툭툭 튀어오르는 하지 정맥루나 오후에 다리가 많이 붓고 뻐근해지는 증상으로 주로 나타나요. 이게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열이 가중되면 약해진 상태에서 열이 가중되니 세포는 자주 염증을 일으켜 방광염이나 골반염 또는 피부염 등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미경님은 이러한 염증 반응으로 잦은 방광염 증상과 눈꺼풀에 알러지성 피부염이 나타났네요. 하체 허약 증상으론 엉치 통증과 체력 저하를 호소하시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미경님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눈치를 채셨을까요? 맞아요. 제일 먼저는 오래된 기체를 풀어주는 처방, 즉 소화력을 올려주고 중추의 뭉친 기운을 풀어주는 약초들이 필요해요. 여기에 하체 자체의 힘을 올려주고 순환을 촉진해주는 약초들과 체력을 강화해주고 혈액이지를 올려주는 약초들, 또 현재 과로나 스트레스열로 비롯된 염증을 완화해주는 약초들과 방광염에 쓰는 약초들을 적절히 넣어준다면 미경님의 1년 이상 된 하체 허약과 방광염, 체력 저하 등은 한달 만에도 금방 해결할 수 있죠. 물론 눈꺼풀로 올라온 미약한 피부염 증상까지도요. 왜이 모든 증상이 한 가지 원인, 즉 중추의 기체와 하체 허약으로 비롯된 증상이기 때문에요. 최근 72세 여성분이 제게 상담하러 오셨어요. 4개월 전부터 방광염이 자주 재발되어 항생제를 드셨는데 이게 점점 더 주기가 짧아지는 듯하고 방광염 증상이 오면 심장까지 두근거리며 다리 힘이 빠져 서 있는 것도 힘이 드신다고요.
하지만 가장 힘이 드시는 건 방광염 증상이 없을 때도 소변이 너무 급하고 참을 수 없는 거, 이게 가장 힘이 드신대요. 하지만 병원에선 아직은 별 이상이 없다 하고 방광염이 올 때만 항생제 처방을 해주셨고요. 참고로 이분은 충격을 받은 후 방광염 증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체력이 훅 떨어지며 하체 힘이 빠진 증상이 있으셨던 거고요. 왜 마음의 충격으로 낙심을 심하게 느끼게 되면 인체 오장육부의 기가 크게 하탈되어 서 있을 힘도 빠져 털썩 주저앉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분의 치료는 하체의 힘을 받쳐 올려주는 약초들을 강하게 써야 했어요. 왜 우리 몸에선 하체, 그 신장이 몸의 뿌리거든요. 따라서 뿌리의 힘을 강하게 받쳐 올려주면 다른 장부도 더하여 그 기가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이분에게도 방광염을 완화시켜주는 약초들이나 심장이나 비위장을 강화해주는 약초도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심으로 기가 떨어진 것을 붙잡아 올려주어야 비로소 하체의 힘이 강화되고, 하체의 힘이 강화되어야 다리가 후들거리고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증상들이 줄어들며 방광염 증상을 완전히 고칠 수 있게 되죠. 오늘 방광염 증상으로 오래 고생하신 두 분의 이야기를 함께 해드린 이유 짐작하실까요? 맞아요. 똑같은 증상으로도 누군가는 중초 소화기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고, 누군가는 낙심으로 떨어진 기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신장과 부신의 기능을 올려주는 처방을 우선해야 한다는 동양의학의 과학적인 치료 원리를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였어요. 물론 아주 간단한 방광염 정도는 이렇게 복잡한 한약의 원리가 아닌 방광염을 완화시켜주는 약초 몇 가지나 한방 과림만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방광염 정도는 항생제가 아닌 한방제제나 한약으로 치료를 시도해 보시길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재발되는 방광염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께 동양의학으론 어떤 원리로 병을 치유하는지에 대한 기억에 남는 대답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